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화질일 것 같은데, 약간 TMI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디오를 제가 새로 구해서 약간 새로운 공간을 꾸몄어요. 그리고 제가 PD님도 모시게 됐거든요. 그동안에 고충이 좀 많았던 게, 7, 8년을 유튜브를 해오면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단 말이죠. 그 화질에 대한 피드백도 우리 소중히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벽 200% 개선했다고 좀 자부할 수 있고, 앞으로 좀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인데, 가볍고 깔끔하면서도 내 얼굴만 시원해 보이는 그런 청량 그 잡채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 메이크업 들어가기 앞서서 제마워 데메테르 오션 블루 컬러고 시원해 보일 수 있는 렌즈를 선택을 했어요. 요 AOU 글로이 틴트 밤 사과 밤. 지금 입술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이걸 발라놔야 이따 메이크업이 예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초 정도는 다 해주고 온 상태기는 한데 피부에 먼지 같은 것들도 붙으면서 닦아내줘야 되기도 하고 살짝 이 수분감이 날아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패드 단계를 먼저 해줄 거예요. 제가 아주 신박한 토너 패드를 발견한 거 있죠, 여러분. 바이오던스가 원래부터 콜라겐 팩 맛집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왔던 세라놀 팩도 제가 너무너무 잘 썼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신박템이에요. 트렌디한 느낌의 그런 패드라고 해야 되나? 바이오던스의 겔 토너 패드. 이게 닦아서도 가능하고 팩토도 가능한 토너 패드인데 닦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 토너 패드는 시중에 워낙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원단이 진짜 너무 신기하고 팔랑팔랑한 이런 겔 원단인데 평소에 너무너무 잘 썼던 바이오던스의 겔 팩을 토너 패드로 뭔가 압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 피부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 보면은 토너 패드의 원단 자체가 자극이 될수 있어서 좀 닥토를 하지 말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하는 느낌 자체만으로 너무 부드러워. 닥터 해주듯이 이렇게 싹 닦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 너무 시원하고 이 자극이 진짜 1도 안 느껴져요. 제가 원래 요 바던 세라놀 라인을 진짜 좋아해요. 세라놀 성분 자체가 일단 사기고 그 약국 연고 성분에 들어가는 그 디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 케어에도 완전 도움이 되고요. 패드가 머금고 있는 이 수분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아 짜기 너무 아까운데? 아두 장만 짤까요? 이거 진짜 아까워. 너무 좋단 말이야. 이 안에 미네랄 가득한 알프스 빙하수랑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이죠? 이 오중 세라마이드 등등 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또 독특한 점이 일반 면패드랑 다르게 이 원단 양쪽을 겔로 코팅을 했어요. 엠보면이랑 요 매끈한 면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저는 엠보면으로 결을 한번 닦아내줬으니까 이 매끈한 면으로 팩토를 해줄게요. 이렇게 팩토를 해주면 너무 좋은 게 그냥 되게 급할 때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자극 없이 약간 피부 온도도 낮춰주면서 장벽 케어까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패드. 볼에 꽉 차는 크기이기 때문에 세네 장만 있으면 거의 그냥 마스크팩 붙여주는 것만큼 면적을 꽉꽉 채워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콜라겐 맛집이라가지고 콜라겐 패드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요 세라놀 패드는 열감도 낮춰주고 좀 장벽 케어도 되면서 진정이 되니까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 많이 붙여주는 편이고 요 콜라겐은 잠깐 붙여주고 있으면 조금 아깝단 말이에요. 아무리 토너 패드라도. 그래서 저는 주로 나이트 케어 할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형 자체도 확실히 달라요. 진짜 콜라겐 그 자체예요. 보이세요? 콜라겐은 진짜 모공 탄력. 나이트 케어용으로 잠깐 붙여주면 웬만한 마스크팩 한 것만큼 확실하게 탄력이 딱 생기거든요. 그걸로 똑같이 이렇게 엠보면으로 닦아내주고 저는 이제 코에 모공도 좀 있는 편이니까 그리고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콜라겐 팩은 매일매일 하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루에 또 붙여주면 아까우니까 정말 몇 시간은 붙여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콜라겐 패드는 좋은 게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데일리로 붙여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콜라겐 제품은 달톤이 중요해서 달톤 숫자가 좀 작은 것들은 가격대도 좀 부담스러워요. 원래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팩 자체가 그 콜라겐 입자가 작아서 유명하잖아요. 요 패드도 마찬가지로 243달톤이 10만 ppm이나 들어가 있어요. 가성비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콜라겐 패드예요. 그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데일리하게 사용하기가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패드를 사용하시면 완전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약간 붙여주고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에 좀 흡수가 되면서 패드가 살짝 바래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떼보면 지금 이 열감이 너무 낮아져서 엄청 차가워졌어요, 볼이. 탄력이 차올라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해줘야 메이크업도 더 예쁘고 깔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열감을 낮춰주면서 수분을 동시에 좀 먹여주는 작업을 꼭 해주고 있어요. 이마도 콜라겐 붙인 부분도 이렇게 떼주면 이마가 대박인데? 찐으로 팩한 것처럼 광돌아. 지금 제 피부 보시고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런칭 기념 프로모션으로 23%나 지금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면 너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8월 29일까지 세일을 하니까 꼭 할인할 때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흡수도 되게 빨라요. 지금 벌써 이렇게 흡수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스 들어가주면 됩니다. 일단은 청량한 메이크업이니까 베이스도 살짝 청량한 톤으로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입큰에 톤웨어 틴티드 베이스 아이시 블루 컬러. 입자도 엄청 묽고 고와가지고 밀착이 진짜 잘 돼요. 근데 이 컬러감도 라이트하면서 파스텔톤의 블루 컬러라서 딱 피부에 밀착시켰을 때 둥둥 뜨는 느낌 없이 정말 내 피부톤 자체가 되게 환해지는 느낌으로 발려요. 필리밀리 S 브러쉬고요. 이게 되게 촉촉한 베이스들이랑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이런 베이스 깔아줄 때 같이 써주거든요. 이 톤업 베이스가 파스텔톤이어가지고 노란 피부톤부터 좀 칙칙한 피부톤까지 같이 잡아줘요. 저처럼 약간 쿨톤인데 뭔가 좀 노란기가 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 색조들을 얹어주면 베이스가 훨씬 뽀용하게 올라가고 색감 같은 것들도 되게 뽀용하고 예쁘게 표현이 돼요. 스튜디오 17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브러쉬 칠해놓고 퍼프로 두드리면 이게 픽싱이 그 사이에 돼가지고 좀 피부 표현이 뭔가 뻑뻑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씩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발라주면 톤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니 제가 방금 피디님한테 들었는데 디올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88,000원이래요. 근데 입큰 약간 가성비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입큰이 퀄리티가 제 생각에는 백화점 퀄리티랑 맞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 통 쓰고 뭔가 재구매까지 해서 계속 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청량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텁텁해지면 안 돼요. 이런 눈가 같은 것들은 그냥 남는 양으로만 이렇게 두드려서 발라주고 이렇게 살살 발라주면은 한번 이렇게 남은 양으로만 두드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는 프리메라 세럼 파운데이션인데 필리밀리 S 827번 써서 발라줄게요. 진짜 기초 제품 바르는 것처럼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발려요. 요즘 아이돌들 바르는 속광 베이스 같은 느낌이고 배우들 보면은 매끈하면서 내 피부 같은 그런 얇은 베이스 연출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연출할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밀착시켜주면은 약간 한 겹 얇게 깔렸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도장 찍어주듯이 이 위쪽만 한번 더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약간 피부가 완전 완벽하게 커버는 되진 않았지만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 같은 이런 속광이 도는 피부가 돼요. 이 외곽 부분도 퍼프로 밀착시키는 게. 아 근데 이거 퍼프가 너무 좋아. 저 이거 지금 퍼프 거짓말 안 하고 지금 4개째 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이 퍼프 없으면 피부 메이크업을 못 하겠어요 이제. 개떡같이 발라도 찰떡같이 달라붙는. 근데 이게 스튜디오 17 퍼프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막 알리 같은 데서도 많이 사던데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1차로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청량한 피부 표현의 치트키가 있는데 글로우의 컨실러인데 이렇게 화이트랑 핑크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낫드라이 컨실러인데 이름처럼 촉촉한 베이스를 바르는 것처럼 되게 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커버가 또 잘 돼.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핑크랑 화이트를 좀 섞어가지고 우윳빛깔 핑크 컬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앞볼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컬러로 이 앞볼 부분을 밝혀줬을 때 뭔가 메이크업 자체가 되게 청량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퍼프로 밀착 시켜주면 너무 신기한 게 매트하지가 않아서 딱 발랐을 때 피부 표현도 같이 망가질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필러를 맞은 것처럼 뿡 차올랐잖아요. 이 작업만 거쳐줘도 쉐딩을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잡혀요. 근데 여기서 딱 거울 봤을 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하면은 화이트만 묻혀서 조금 꺼져 보이는 부분 좀 추가적으로. 확실히 이게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를 안 했을 때 좀 청량한 느낌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핑크 너무 예쁜데? 청량해. 이제 파우더를 바로 할 건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요 울트라 HD 파우더. 원래 좀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고 정말 이런 광감이 확 잡히는 파우더들도 있는데 이게 투명해서 이런 메이크업에는 이런 파우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눈썹부터 해서 이마 외곽 부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 귀 부분 잘 털어줘야 돼요. 찝찝하지 않게. 이 턱 부분부터 좀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가지고 팔자 부분 그냥 가볍게 탁 찍어주신 다음에 이 애플존에 있는 광은 좀 살려주셔야 피부가 텁텁해 보이지 않고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 코 밑부분은 광감을 좀 죽여줘야 중안부도 좀 짧아 보이면서 지저분한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앞부분도 원래는 죽여주는데 뭔가 지금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게 느낌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살려줄게요. 이 프레스드 타입이 특히 좋은 게 과하게 좀 눌러지지가 않아서 이런 피부 표현할 때는 이 파우더가 너무 찰떡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쉐이딩을 또 바로 들어갈 건데 롬앤의 베러덴 컨투어 1호 뉴트럴 웜. 여기 한쪽에 약간 회끼 도는 브라운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쉐이딩이에요. 회끼 도는 컬러로 1차로 먼저 베이스 윤곽을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윤곽은 또렷하게 잡혀야 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겹겹이 음영을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일단 다 섞어가지고 이 옆면을 이렇게 채워주면 얼굴이 진짜 조그매 보여요. 이 구렛나루 부분이랑 이 옆부분을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면적이 여기가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로 애매한 음영감을 주는 게 제일 얼굴 면적이 좀 좁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좀 좁아졌죠? 면적이. 이제 턱 쉐딩을 해줄 건데 턱 쉐딩은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다 섞어서 턱 라인이랑 이어지게끔만 이 밑에 쪽으로 쳐줄게요. 저는 또 중안부가 고민이기 때문에 이 밑에 쪽 좀 잘리게 이렇게. 저는 여기를 좀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커버할 부분이 보이잖아요. 글로우의 라이트랑 로지 살몬. 이 트러블이 어제 짠 트러블이라가지고 커버가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컬러감 정도만 입혀지게 이 정도? 여기 또 짠 지 이틀 돼가지고 잘 커버가 안 되네. 이렇게만 해주고 그리고 눌러주시고 파우더로 마무리.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약간 이 정도의 뭐 잡티는 오히려 있으면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잡티라서 이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1호 다크 브라운. 그냥 최대한 내 눈썹 모양을 살려서 그려줄게요. 좀 얇게 얇게. 한올한올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아니 여러분 그리고 제가 눈썹 그릴 때 약간 이렇게 쉽게 쇽쇽쇽 그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눈썹이 없기 때문에 고수가 된 게 아닐까? 눈썹이 없는데 눈썹이 수치고 깎아주는 거를 진짜 열심히 주기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눈썹을 저처럼 좀 쉽게 이렇게 쇽쇽쇽 그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찍어보면 괜찮을까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살짝쿵 댓글을 남겨주시면 쉽게 하는 법을 좀 쥐어짜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원래 눈썹 진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눈썹 그려주고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신기가 없을수록 좀 청량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가 이게 너무 딱이었어. 퀴의 모어무드 아이 팔레트 모어덴 레드 컬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되게 좀 통통 튀고 밝은 느낌이긴 한데 신기가 많이 없어서 색조를 딱 얹었을 때 텁텁해 보이는 느낌 없이 탁 트여보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팔레트예요. 이런 컬러들을 섞어서 꼭 여기 털어주셔야 돼. 이게 과하게 눈에 발리지 않게 털어서 콕콕콕콕 찍어서 정말 최소한의 컬러감만 줄게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제가 눈에도 그 아이프라이머 같은 베이스를 깔았을 텐데 내 눈이 비쳐 보이니까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으로. 퀴 팔레트 생각보다 괜찮아요. 블러셔보다 팔레트가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컬러 구성도 되게 괜찮고 발색도 잘 돼서 가루날림도 없고 너무 좋아요. 좁은 브러쉬를 똑같이 묻혀서 애교살 뒷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어서 컬러감을 이렇게 가볍게만 넣어줄게요. 요 약간 붉은기 도는 요 브라운 컬러를 묻혀주신 다음에 이 언더를 음영감을 줄게요. 이렇게 그림자 느낌. 이 쌍꺼풀
안쪽으로 아이라인 가이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감 주고 요거 두개 섞어서 털어준 다음에 진짜 살살 터치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만 묻혀서 앞쪽부터 잡아줄 거예요. 최대한 라인 느낌이 나게 그냥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만 빼주고 이게 또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리려고 하면 가루가 조금 날리고 흩어지면서 선명하게 이렇게 라인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살살살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깔끔하게. 남은 양으로 약간 눈밑 부분 또렷해 보이게 눈동자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펄을 발라줄 건데, 여기 이게 펄이 밑에 다섯 개나 들어가 있는데, 그날그날의 메이크업의 룩에 맞춰서 사용하기가 되게 좋고, 저는 오늘 좀 청량한 느낌의 그런 펄을 또 써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약간 샴페인 로즈골드 느낌? 그냥 요 펄을 눈두덩이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펄감이 좀 자글자글 군데군데 올라오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색감이랑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좁은 브러쉬로 눈 밑에다가 얹어줄게요. 옆에 있는 거 묻힐 건데 조금 더 쉬머한 편이라서 좀 촉촉하게 올라가는 그런 글리터예요. 눈 밑에 올릴 때는 약간 이런 촉촉한 타입 올리는 게더 지속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한번 쓸고 딱 이렇게 갈게요. 아, 나 진짜 까먹인 거뭐 부족해. 이거 발라야 돼. 이게 제일 여기서 쉬머한 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딱눈뜬 상태에서도 눈이 조금 트여 보이게 이 쌍꺼풀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시원해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해준 다음에 마스카라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 쓸게요. 이게 뮤드 요즘 근데 마스카라 진짜 핫하더라고요. 컬러감도 잘 나오고 발리는 것도 엄청 좀 얇은데 이렇게 좀 롱래쉬로 발려서 너무 예뻐. 제가 바르는 컬러감이 데일리로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끝에 뭉친 거는 약간 쪽집게로 한번 풀어줘야 돼. 뮤드가 마스카라가 맛집이네. 진짜 예쁘다. 이제 여기까지 딱 했으면 2호 피그포그고 이게 7호 플럼밤. 이거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양 조절을 처음에 기억을 못하면 양쪽 볼이 컬러가 다르게 올라와. 한 번에 그냥 딱한 펌프씩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고 웬만하면 이거를 한 큐에 두 볼로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손으로 짤 섞어준 다음에 아 근데 이거 약간 흰기 도네. 플럼을 조금 더 섞을게요. 제가 무스 타입을 진짜 좋아하는데 무스는 정말 뽀용하게 완전히 틱톡 재질로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고 이 리퀴드가 완전 투명하게 올라가요. 가로로 햇빛이 그을린 듯한 위치에 올라가면 예쁘더라고요. 약간 내 원래 볼이랑 좀 섞여서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입체적인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를 이렇게 해주면 좀 찍혀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퍼프로 경계를 좀 이렇게 퍼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 쌩얼인 것 같으면서 예뻐 보이면서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 청량한 메이크업들 보면은 오버오버한 립보다는 내 입술 본연이 조금 비추어지는 듯한 표현되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요 AOU 블렌딩 립펜슬 5호 바니 컬러. 그냥 핑크빛 펜슬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이랑 조금 채도감이 맞는 컬러라서 이런 입꼬리 부분, 빈 부분만 이렇게 채워주고 몰래 같았으면 제가 이 이쪽을 다 채웠을 텐데 오늘은 이 꼬리 부분이랑 여기 끝에 부분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딱 채워주고 최대한 내 입술이랑 좀잘 어우러지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예쁜데? 아, 입술이 제일 고민돼요. 이거 후보 1, 핑크 슈가. 그리고 이 3CE의 로우 애플. 그리고 얘는 샤이. 로우 애플 이게 생각보다 막 엄청 막 그런 웜한 느낌은 없어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쁘죠? 내 입술 좀 비춰지는 느낌으로. 이 내장된 팁 자체가 궁합이 진짜 좋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색감 올리고 싶으면 안쪽 위주로만.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이고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링 하고 올 건데 이렇게 대충 하고 와서 인사하러 오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다 완성했고요.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저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잖아요. 진짜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저만 좀 청량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그래서 옷도 지금 일부러 좀 청량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좀 이런 약간 뉴진스 스타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통굽 신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만 밥을 먹으러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